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오늘 한용해고 관련된 선택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회는 이제 그 YCC 수학하고 좀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아마 뭐 제가 좀 낯서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제 소개를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간단한 학력상 사회 관련 이력, 학원 관련 경력들이고요. 저는 주로 이제 중3부터 고3까지 이제 그럼 뭐 이제 로스쿨 입시 이런 것도 하긴 합니다만 자기소개서 면접 컨설팅 등을 담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중3들 대상으로 해서는 이제 특목고나 전사고 입시 등을 주로 좀 맡아서 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지도를 해왔고요. 걔네들은 쭉 대입까지 끌고 가다 보니까 거기서 축적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설명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교 선택을 돕는 데 있어서 특히 한용해고를 조금 두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다른 학원 설명회랑 좀 차별화되는 부분은 잠시만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제가 혼자서 자료를 정리한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보는 것처럼 실제로 한용해고를 졸업하고 이렇게 진학을 한 그리고 저랑 다 같이 입시를 치렀던 그런 친구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정리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별화된다는 면에서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뭐 학교에서 사실 설명회를 하실 때는 좋은 얘기만 주로 좋은 얘기 위주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좀 가감 없이 들으실 수 있다. 다만 단점은 이제 이 친구들이 어쨌든 아무리 최근에 졸업을 했어도 한 3년 정도의 이제 갭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나타난 변화 이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서 들으셔야 하는데 그래도 이제 한용해고가 생활이 어떻구나라는 걸 조금 들으시는 데는 매우 좀 유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명에는 이렇게 크게 한 5가지 정도 쟁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우선 이제 23년도, 뭐 24년도 입시는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 23년도 실적 리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입시를 한번 치러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처음이신 입장에서는 이 고등학교를 뭘 보고 선택해야 할 것인가? 결국 이게 실적이잖아요. 실적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고이기 때문에 8단이나 들어가는 전공허 시수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다른 과목들의 어떤 수행과 지필평가 얘기, 그리고 이제 시그니처 프로그램 등등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을 좀 받을 거고요. 뭐 한용해고 주제로 하지만 한용해고가 아니라 다른 어쨌든 뭐 대원해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자사고일 수도 있고 N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3 수시 리뷰인데요. 뭐 부활을 한 것이냐 반짝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선 한용해고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뭐 어차피 지난 8월 말에 입시공강이 올라왔을 때다 보고 계실 텐데 일단은 전교생이 250명입니다. 250명이 되어 있고 이제 영어과가 없어지면서 여기 5개 과들이 다 똑같이 이제 50명씩 선발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비교적 이제 이게 아무래도 강동구나 송파구일 때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진학을 하는데 요즘 그쪽 학교들이 사이즈가 크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인원은 그냥 약간 뭐 중간 수준 다만 모두 문과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한두배 정도 많은 네, 두 배에서 2.5배 정도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제가 입시에서의 한용해고의 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요렇게 좀 표를 보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제가 정리한 것은 아니고 베리타스 알파라는 곳에서 이제 입시 서울대 합격자 수를 정리를 매년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제가 지금 채팅창을 좀 활용을 할 텐데 요 숫자가 지닌 의미가 뭐가 있냐면 대학에서 보는 고등학교의 레벨입니다. 즉,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대학이 고등학교를 모두 평등하게 보진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오늘 한용해 보니까 한용해고에서 내신은 2.5 받았다. 이게 예를 들면은 뭐 근처에 있는 다른 일반고 2.5 똑같진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대학 입시에서는 정성 평가로 얘기를 하고요. 그럼 일단 한용해고 여기 좀 찾아보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래서 2023년도에 서울대를 뭐 25명을 갔구나. 근데 이제 비율을 봤더니 이제 여기는 정시고요. 정시로 6명이 갔고 수시로 19명이 갔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에 오셔야 되는데 우선 제가 입시에서 항상 강조를 드리는 건 내가 이 학교를 가는 게 좋을까 저 학교를 가는가 고민하실 때는 만약 실적을 보신다면 수시 실적을 보셔야 하는 겁니다. 정시 실적은 학교에 지분이 없습니다. 예, 거의 없고 이거는 이제 사실상 재수생의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학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얘가 뭐 한영외고에 가서 정시에서 서울대 간 거다. 만일에 뭐 다른 A 고를 가서 못 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 실적을 보시는 게 중요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여기 표시한 이쪽 실적을 보셔야 되는 거지, 이쪽 전체 실적을 보시는 것은 무의미하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뭐 여기 휘문고 서울대 많이 갔잖아요. 네, 물론 이제 얘네들 중에 상당수 의대에 갔겠죠. 근데 이 비율을 보면 48명 중에 43명이 뭘로 갔어요? 정시로 갔죠. 그럼 이거는, 네, 뭐, 재수로 갔을 것이고, 재수는 삼수했을 것이고, 아니면 현역이라고 하더라도 학교가 보내준 건 아니라는 거죠. 얘가 휘문고를 안 갔어도 얘는 갔을 것이다. 그래서 그럼 휘문고의 어떤 영향을 보여준 실적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5명이죠.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차이 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셔야 되고, 한영외고는 지금 정시로 6명 갔고, 수시로 19명이 갔으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다? 아, 여기는 수시로 많이 가는 학교구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학교는 수능을 잘 보는 학교는 아닌 거죠. 그만큼 이 수시 역량이 좋은 학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약간 추이를 보면, 여기 보면 이제 한영외고 합격자가 어쨌든, 뭐 이렇게 좀 변화, 어쨌든 계속 20명 넘는 걸로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22년도 같은 게 한번 확 망했었죠. 그래서 그런 게좀 있어서, 일단 제가 한영외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등급 나눌 때 A그룹, 여기는 수시에서 연평균 서울대를 30명 이상 보내는 학교. 아, 이제 요 표를 보시면 그런 학교는 뭐 외대부고 대원외고 하나고 뭐 이제 그런 학교들이죠, 주로. 네. 아, 이제 외고 중에선 대원만 여기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B그룹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가만 놔둬요. B그룹은 서울대를 한 20명 이상 보내는 학교. 그래서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에 한영외고, 작년 시절에는 못 미치긴 했지만, 어쨌든 여기 보통 들어가는 게 한영, 데일, 명덕, 요 정도들을 보통 뽑습니다. 근데 데일은 꾸준히 상승되고요. 한영은 좀 꾸준히 하락세긴 하죠. 명덕은 퐁당퐁당 하고 있고, 그런 변화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한영은 입시에 있어서 B그룹 학교다. 이 B그룹 학교라는 게 갖는 의미가 뭔지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좀 이렇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서울대 원서 마감했고 한창들 원서 쓰고 있지만 이제 대원에 비해서 한영은 내신을 한0.34 정도 조금 타이트하게 잡는 감이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똑같은 대학 학과를 지원할 때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숫자들도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지금 네, 수시 19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의 역량을 보실 때는 이 수시 역량이 학교가 좌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자 그래서 이제 계속 고민들 하시니 그럼 일반고를 그냥 갈까? 특목고나 전사고 이런 데를 가야 할까 하시는데 어쨌든 이제 서울대 학종, 그다음에 뭐 연대 고대까지 놓고 보신다면은 결론적으로는 특목고나 전사고를 가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라는 말씀. 왜냐하면 여기 보는 것처럼 네, 아무래도 특목고나 전사고 비중은 점점 늘고 있고요. 물론 이건 일반 전형 탓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일반고에 가서 뭐 내가 1등을 해서 오늘 메디칼 얘기 안 해드려도 되죠. 어쨌든 환영에 관심 가지시는 건다 문과일 테니까 내가 조금 서울대 직윤을 받아서 가겠다라고 하면 상관은 없는데 사실 어느 학교를 가든 1등을 하는 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특목 전사고에 가서 뭐 학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대충 한 2등급 정도 내신까지 받으면 자 서울대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일반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예, 이 영향성은 23년, 22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이 블라인드 전형 때문에 뭐 특목고 불리하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지난 3년 동안 통계로 증명이 되고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한영외고에서 자체적으로 내놨던 자료입니다. 요건 2020년 거기 때문에 요대로 보시면 이제 큰일 나긴 하는데 뭐이 비슷한 거를 이제 학교 설명회 가면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1등급 때에는 5명 이렇게 나왔고, 2등급 때 이렇게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입시가 좀 낯서신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1등급이라는 거는 이제 과목별로 내신이 4%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이제 250명이라고 보면 10등이죠. 10등권이고 이제 2등급권이라는 거는 여기 플러스 7%니까 합이 11%까지 가는 거. 그러면 몇 등인가요? 250명이니까 27.5등. 정도 산술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이 3등급이라는 건 여기 12%를 더하니까, 산수가 시작된 23%고, 몇 명입니까? 25등에, 25등에 7.5, 한, 57.5등 정도 되나요?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근데, 내신이 이제 뭐, 이렇게 다,
애들이 아무래도 내신이 조금 일반고보단 치열하니까 그대로 딱 나오진 않고, 그러니까 1등, 어쨌든 앞자리가 1점대인 애들이 이 해엔 5명이었다는 거죠. 산술 쪽으로는 10명까지 나올 수 있지만, 근데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기피교과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이 숫자는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중복합격을 그냥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까지 잘못 보시면, 5명, 19명, 여기까지 보면은, 이게 몇 명일까?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19명, 67명이죠. 67명이 소형고를 갔나 봐. 3등급까지. 그래서 여기서 더하면은 67에서 27이니까 몇 명이죠? 94명. 뭐 이렇게 계산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연대 같은 경우에는 전형이 막 4개까지 애들이 쓸 수도 있거든요. 그걸 그냥 중복 합격을 포함한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서 저희가 입시에서 배치를 할 때, 뒤에서 이제 보시겠지만, 어쨌든, 서울대를 가려면, 서울대를 어쨌든,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유의미한 지원이 되려면 내신이 2점대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 그러니까 대략 많이 잡아서 30등 정도까지가 이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아까 직접 보셨죠? 실제로는 한 20명 갔죠? 그 정도 가는 것이고, 연고대까지 봤을 때 뭔가 유의미하다,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략 60등 정도까지 쓰는 거고요. 실제로는 한 50명 정도? 서영고를 합쳤을 때그 정도가, 간다라고 보시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250명 중에 50명이 가는 거니까 한 5분의 1 정도는 S카이를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20년도는 학종의 정원이 줄어들기 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합격하기가 수월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21년부터 정원이 거의 한 30명 정도 줄었기 때문에, 아니 30% 정도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요거보다 한 등급씩 땡겨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서류 블라인드는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뭐 대충 내신이 이렇게 나왔을 때뭐 3점 중반도 서울대 써본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뭐 3점 초까지 쓰지만 뭐 한두 명 붙기는 붙습니다. 한두 명 붙기는 붙는데 어쨌든 앞자리가 2점대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한 27.5등 내지 30등 안에는 들어야 서울대를 그래도 좀 함께 1단계 통과라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지원 패턴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3점대 후반이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대략 몇 등이죠? 30등 후반이면은 3등급 후반이면은 대략 뭐 50에서 60등 사이 그 정도였었는데 이 정도면 사실은 최근에는 고대를 붙는다고 장담은 못합니다. 요거 이제 학과를 좀잘 골라서 써야 되는 거고요. 보통 사실 3점 후반이 되면은 서성이 적정 라인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4점 넘어가게 되면은 최근에 중앙대 좀 힘들고요. 어쨌든 경희대 정도까지 써야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서울대를 물론 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서울대를 어쨌든 간다라고 말하려면 20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고 써볼 수 있다가 30등, 그다음에 연고대까지 간다라고 말하려면 50등 안에 들어야 되고 써볼 수 있다가 60등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리고 보시는 요령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요거는 전체 내신이고요. 다음에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능이 얼마나 받쳐주냐에 따라서 정시에서 어디 갈 수 있냐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얘는 전체 내신이고,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수능에서 어디 갈수 있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쓰는 카드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입점대 친구들이니까 이제 서울대부터 뭐 많이 내려가야 성서 정도까지 썼죠. 이후로 가게 되면은 네, 물론 서울대를 쓰지만 상대적으로 합격 가능성은 많이 떨어지고요. 3초로 넘어오게 되면 역시 네, 서울대가 여기서 좀 많이 빠지죠. 그리고 3중후 정도. 3중후 정도까지가 이제 연고대 비인기 학과까지 좀 생각해 볼수 있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뭐 특목고를 가는 것도 좋지만 가도 뭐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거기서 이제 목표와 목적의식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뭐 거기 교복이 예쁘니까 고등학교 3년 다닐 때 약간 폼 잡을 수 있으니까 뭐 그것도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어차피 우리가 대입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어쨌든 뭐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서울대 원하는 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특목고를 가는 게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서울대를 뭐 20명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인기학과를 가는 건또 거기서는 몇명안 되거든요. 예, 거기서 안배를 하고 정말 내가 열심히 뭐 활동도 하고 생기부도 만들었는데 학교 안에서 이제 배분을 해요. 그 저기 안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과에 써보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바엔 차라리 일반고에 가서 쓰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고, 아마 이제 내가 그냥 서울대 뭐 이문대나 아니면 연고대 정도를 나름 삼겠다. 그리고 그렇게 보신다면 저는 이제 뭐 대원외고든 한용외고든 이런 쪽 택하는 게 분명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최근처럼 이제 이과의 득세가 심해진 상황에서는 어쨌든 문과만 모여 있다니 분명 내신에서도 장점이 될수 있죠. 네, 4점 초로 넘어가면 열겠습니다. 고대를 썼지만 과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좀 비인기학과로 내려오죠. 자, 다음 이제 뭐 전공허시수와 평가를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저보다는 각 과목별 선생님들이 아마 더 설명을 잘해 주시기는 할 텐데, 그래도 어쨌든 학생들 얘기 좀 들어보시는 차원에 제가 그냥 오늘 슬라이드를 그냥 좀 보실 시간만 드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외고를 생각하시는 분들께 제가 제일 먼저 드리는 말씀은 전공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 판단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8단이잖아요. 뭐 거의 뭐 국어, 영어, 뭐 수학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전공어 내신이 만일 뭐 4가 뜬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일단 서울대를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전체 내신에 그만큼 데미지가 오고, 그 다음에 서울대를 우리가 쓸 때, 그래도 약간 외고를 갔을 때 플랜 B로 가장 적절한 게 어문계열인데, 전공어 내신이 4면 사실은 쓸 수가 없거든요. 서울대 언대에 쓸수 없고, 고대 궤적도 아마 힘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영국 카드가 다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전공어를 최소한 3, 그리고 어쨌든 그 서울대 이상을 바라보신다면 2 정도를 맞춰주셔야 이게 가능하죠. 8단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감당 가능한지 생각해 주시고, 특히 이제 뭐 그런 분들 있어요. 뭐 일단 들어가자. 그래서 이제 뭐 가장 경쟁률 낮은 과 아니면 뭐 제일 비인기 언어 뭐 5개 중에서, 그게 뭐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지만 일단 거기 쓰시는데, 그럼 근데 그래서 들어간들 그 언어의 내신이 못 받쳐주면 다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전공어를 감당할 수 있을지가 저는 가장 큰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중국어고요.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졸업생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지금 1학년이나 아니면 앞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을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릴 것 같은데, 경시대회 이제 필요 없지 않아요? 대회 수상 안 들어가지 않아요? 하시는데, 대학에서 내놓는 자료들을 보면, 그래도 이 대회 참여나 수상이 있는 것을, 최대한 좀 평가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런 특목고들, 제가 설명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대한민국에 있는 1800개 고등학교 중에 입시에 신경을 쓰는 약 200개 고등학교는 이 대회 참여나 수상을 간접적으로 뭔가 암시하는 기재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양도 그런 학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경시대가 많이 없어졌지만, 한양이 대부분 대회가 좀 없어지긴 했지만, 만약 있다면 참여를 하시는 게 분명 입시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프랑스어고요. 요 선생님들은 이제 지금 바뀌실 수도 있습니다. 3, 4년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입학하는 학생들하고는. 네, 다음 동의라고요. 스페인 나옵니다. 네, 다음에 국영수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은 바뀌실 수 있습니다. 아마 바뀔 가능성이 높겠죠.
다음이요, 수학입니다. 네, 다음 영어고요. 한영 영어 시험은 좀 악명이 높죠? 문제가 이제 어렵다기보다는 좀 지저분한 걸로. 네, 사회고요. 과학입니다. 과학 같은 데서 내신 안 나오면 정말 속상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리더라는 인증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이거는 뭐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고 할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걸 제가 말씀, 굳이 다시 설명드린 이유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요 글로벌 리더 프라이, 어쨌든 이런 형태의 인증이 있으면 대입에서 도움이 되느냐? 서울대 가려면 필요한 거 아니냐?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선호가 약간 바뀌는데, 서울대 합격한 애들을 보면 이게 대부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있어야 서울대 가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는데 그건 아니고요. 서울대 간 애들이 그만큼 이제 우수한 아이들이죠. 그리고 우수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인증이 따라왔을 거고. 그래서 굳이 이제 이 인증을 맞추기 위해서 특히 이제 뭐 토클 같은 건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전 굳이 이제 입시를 위해서 따로 이걸 따로 맞추려고 할 필요 없다. 근데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어쨌든 뭐 이렇게 내신이 평균이니까 사학평균 10이면 어째 3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3보다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입시에서 유리하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게 있으면 입시에 유리하고 없으면 불리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 임원 활동인데요. 여기부터는 한번 학생들 제가 뭐 인터뷰 내용을 직접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학급 임원 해야 되느냐?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밑줄 지문 볼게요. 그러나 저는 학생회나 임원 활동은 자신이 뛰어나지 않으면 추천하지 않는 것이 어디까지나 성적 이외의 면모를 부각하기 위한 수단일 뿐 성적이 뛰어나지 않으면 추후 대학 입시 때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학생회나 임원 활동은 들어가는 노력에 비교해 얻는 것이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제 요 학생들이 이제 얘기할 때는 달라지는 거는 이제 올해부터는 대입 자소서가 없습니다. 호입은 있죠. 환영에 관련 자소서 써야 되는데 대입 자소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임원 활동을 안할 경우에 이 학생이 이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굳이 뭐 임원을 안 했어도 자기소개서에서 이제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통해서 리더십을 보여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좀 그러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임원 활동 자체의 이제 값어치는 입시 공학적으로는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입시를 위해서 일부러 애써서 막할 필요 없겠으나 뭐 자연스럽게 한두 번 하게 되는 것은 입시를 위해서 매우 유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 밑에 친구 거 한번 보시면 이제 부회장 있는데 더큰 단체를 책임지게 되는 횟수만큼 횟수는 적지만 동아리 부장보다는 더큰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장에 비해서 부회장이지라 할 일은 훨씬 적고 즉 이제 약간 가성비에 있어서 부회장이 좋다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어쨌든 평가를 할수 있고요. 기타 임원, 이제 동아리 같은 거겠죠? 이제 요즘은 자율 동아리가 이제 있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동아리 같은 걸 하게 되면 생활 기록부의 기재 활성도 늘어난다는 점에서 보상이 있다. 이 친구는 축구부, 한영이 이제 스포츠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배구부도 유명한데 여학생들 하는. 다만 리더십 측면과 스포츠 매니지먼트 배웠다는 점은 어필할 수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죠. 그다음에 학습부장의 뭐를 하진 않았는데 뭐이 말이 이제 정답이긴 하죠. 임원 활동을 한다고 해서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오늘 예상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럼 결국 내신이 제일 중요한가요? 또 질문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신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내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설명은 70%는 맞고요. 그러니까 70점짜리 답이에요. 30%는 틀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서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그래도 써보려면 뭐 2점대 내신이 나와야 된다. 뭐 연고대를 가려면 3점 중후반대 내신은 나와야 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대략 한 30%의 학생들 전체에서 이 학생들은 지금 말씀드린 내신을 갖춰요. 그러니까 뭐 서울대를 지망하는데 2점대 내신 한영외고 기준 연고대를 가고 싶은데 뭐 3점 중반의 내신을 갖추죠. 근데 그 다음에는 그 30%끼리는 무슨 경쟁을 합니까? 생기부 경쟁을 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활동의 부분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비슷하다면 이 임원 활동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이거 분명히 평가 요소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일단 그 내신을 갖추지 못한 나머지 70% 입장에서는 내신부터 갖추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말씀 안 드리고 자꾸 이제 단순하게 내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 말은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신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내신 플러스 알파가 항상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울대 연대고대 가기 위해서는. 자, 동아리 활동 가보죠. 자, 동아리는 이제 물어보면 뭐 인기 동아리. 거기 상경 봉사 동아리가 있고 비공식 동아리는 이제 요게 이제 최근에 입시 쪽에서는 요 항목이 빠지고 그냥 행특 쪽에만 기재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비중이 공식 동아리 쪽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이제 아무래도 상경계열 쪽 동아리는 인기가 있고 근데 그리고 이제 봉사 동아리는 상대적으로 인기는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봉사 활동은 이제 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빠졌고요. 그런 상태고 지금 상경 쪽 동아리에 좀 인기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하이디오스가 인기가 있다. 그래서 동아리 분위기상 엘리트란 느낌이 강하고 실제로 토론 퀄리티도 높기로 유명하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이거는 약간 선호 관계가 바뀐 거겠죠. 이제 하이디오스에 가서 서울대에 갔다기보다는 우수한 학생이 하이디오스에 많이 들어가니까 서울대 학생이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자율 동아리 중에서도 독서 비평 같은 게 되게 좋죠. 여기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지원한 학과와 관련된 독서 활동들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인기가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크. 이거 수능 만점자야 뭐 이제 그 개인 역량이고. 이거 이제 어쨌든 정치외교 쪽 관련된 친구들에게 또 많이 하는 동아리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외교는 인기가 식지를 않죠. 아무래도 상경계열이 있었니 그 다음에 좀 계속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외고에서는. 자, 방과후 수업이고요. 방과후 수업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영의 수업은 정치보다 수시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수능 준비를 안 해서 이제 요 방과후를 통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고등학교를 한 거의 15개 이상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설명회를 하는데 대일 외고 정도를 빼고는 방과후에 대한 평가가 아이들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사교육을 이제 그런 시장 원리에 따른 경쟁에 좀 익숙해진 친구들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약간 요런 수업 같은 경우 어쨌든 수능을 좀 해볼 수 있다 정도의 의미만 두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모의고사 기출을 풀었었고 그리고 이제 3학년 때는 이제 면접 수업을 합니다. 면접 수업을 하는데 이제 뭐 제가 밖에서 면접 수업을 하는 입장에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뭐 밖에서 이제 뭐 유명한 학원이나 유명한 강사들이 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걸 이제 업으로 삼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밸류업. 이건 이제 약간 한영에선 나름대로 뭐 수시를 좀 대비해 준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뭐 이런 식으로 40등 뭐 이제 말은 40등까지 서울대에 써보겠다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는 뭐 절반 정도가 진학을 하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약간 교과 수업들은 대치동의 사교육 쪽이 낫다라는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회나 프로그램 한번 보죠. 그래서 일단 이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영은 이거를 우회적으로 적어주시는 입시 친화적인 학교이기 때문에 입시 친화적인 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유의미할 수 있고요. 대회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 이게 환영이 좀 대회가 많은 걸로 유명했었는데 대회는 상당수가 좀 줄어들긴 했고요.
이제 그렇더라도 이제 그만큼 뭐 남은 대회들을 참여하는 게 생기부를 약간 앞서 나왔던 이름처럼 밸류업 하는 좀 가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제 뭐 진짜 어학 관련된 대회들은 기본적으로 좀 아직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대부분 이제 다른 것들은 사라지긴 했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업무 계열 시작할 때 생기부가 좀 차별화시킬 요소는 될수 있겠죠. 근데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학원에서 다니는 건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는다. 그러니까 대회만 준비하는 학원들이 또 한동안 있었거든요. 그렇게 유의미하진 않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 MUN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그 환영외고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이니까 환영외고의 나름 입시 실적을 이끌어주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실은 이제 진심스라 그래서 진로심화 스터디라는 게 있고요. 요게 3년, 그러니까 5학기 동안 총 5번 정도 하게 되죠. 1학년 때 1년 동안 하고 2학년 동안 한 학기 하나, 3학 1학기 두 개를 하게 되는데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여보의 유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하이문이라 그래서 코로나 때잘 못하긴 했었는데 학교에 이제 음악 저 축제죠 그런 활동들이 있어서 이제 뭐 이제 생기부가 없어지긴 했, 아, 저 자소서가 없어지긴 했는데 대입에서 예전에 이제 대입 자소서 쓸때 사실은 되게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외고 중에서는 사실 한영 외고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MUN이 많이 좌우하고 MUN이라고 하면 이거 그러면 다 정외관을이나 국제관을 쓸거 아니야? 사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잡히는 주제에 따라서 뭐 경영 경제든 뭐 다른 쪽에는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한 활동입니다. 근데 이제 3학년까지 하는 친구들은 보통 이제 정외나 국제관 하는 친구들이긴 하죠. 장학금 제도 요거는 이제 조금 달라진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하이문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나오죠. 그리고 이제 진로심화 스터디 가장 이제 시그니처입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 그 예전에 뭐 하나고의 집현, 그다음에 뭐 외대부고의 R&D, 뭐 대원외고의 뭐 지금 이제 바뀌었지만 뭐 학술 논문 이런 거와 약간 그 비슷하게 거기에 상응하는 게 이제 진로심화 스터디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로심화 스터디 가지고 보통은 1학년 때는 약간 브로드하게 가는 감이 있고 2학년부터는 이제 본인의 플랜 A와 B에 따라서 이걸 진행을 해서 생기부에 500자 단위로 적어주시기 때문에 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 여기 나와서 이제 진행됐던 거 그리고 이제 하이문에서 전공어와 관련해서 축제도 좀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극을 요 친구는 전공으로 하진 않고 어쨌든 번역해서 하긴 하는데 대원 같은 경우는 전공으로 하죠. 그래서 이제 대원이 이제 상대적으로 어문 계열 진학에 좀 많이 센 거고요. 근데 이런 활동들 자체도 사실 이제 뭐 한영이 상대적으로 이제 대인이나 대원에 비해서 서울대 연대 어문계열은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커리큘럼 특성상 이제 그래도 어쨌든 고대 어문계열 가는 데 있어서는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합니다. 전공학술제 마찬가지 이렇게 발표 들어간 거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내 프로그램 활용된 예 모의 유엔 들어갔던 거 샘플들 나와 있고요. 또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정해나 국제 가는 게 아니라 앞서 본 친구는 이제 영어 스피킹 능력이니까 경영 쪽 가는 친구가 활용한 거고요. 이 친구는 이제 지금 아마 뭐 미디어 쪽 혹은 뭐 통합 디자인 이런 쪽쓸때 유용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환경 관련된 내용이니까 또 SDG 쪽 잡을 때도 좀 필요가 있죠. 그리고 진심서 활동했던 거뭐 이런 때 이런 거 많이 하죠. CSR 아니 뭐 기자들 이슈들. 무슨 요런 식으로, 여기 경제 쪽 친구겠네요. 요런 식으로들 활동을 합니다. 다음, 봉사활동입니다. 봉사는 이제 입시에서 공식적으로 좀 많이 배제되는 감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교내, 그러니까 학교를 통한 봉사활동은 여전히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메디컬 계열이나, 사범 교육 계열, 그 다음에 사회복지 계열, 요런 쪽을 생각하신다면 그래도 봉사활동은 최소 시간은 이제 5학기 동안 대략 한 50시간 정도는 채워두시는 게 좋고요. 여기는 이 친구는 60시간이라고 해놨었는데, 이게 이제 학교의 봉사 동아리나 봉사 활동을 하시면 좋은 거는 예신 기간을 피해서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예전에 이제 자체적으로 봉사 기간을 찾아 나서면 그쪽은 꾸준히 뭔가 봉사자가 오길 원하고 학생은 좀 시험 기간을 피하고 싶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학교와 오랫동안 교류를 해온 봉사 기관들 같은 경우는 알죠. 학생들이 어떤지. 그래서 그렇게 약간 좀 조정을 잘 해주고 그런 게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만 봉사 시간을 채워야겠다 내지는 최소한의 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거는 학교의 봉사 동아리나 봉사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봉사를 엄청나게 더 대학을 할수 있고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이제 한영의 꼬메토 스쿨 이런 것도 좀할수 있고요.
이게 대원외고는 아예 자체 멘토링을 운영을 하는데 한영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닌 걸좀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좀 이제 봉사단체 요거 아마 그 강동구 쪽에서 좀 많이 활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요 PC경기 모으는 활동들을 좀 많이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 에필로그인데 그럼 한영외고를 오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상당히 만족스러워 다시 선택할 것이다. 그다음에 공부하시는 것에 균형이 잘 갖춰져 있다. 그다음에 내신 받기는 어렵지만 뭐 프로그램이 잘 준비되어 있다. 그다음에 승기부도 중요하지만 내신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이 답은 아까 한번 말씀드렸고요. 30% 정도는 자기가 원하는 내신을 갖지만 70%는 내신을 갖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이 특목고에서 이제 잘못 가는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되는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신이 생각보다 안 나오니까 이걸 자꾸 생기부로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세요. 학생들도 아무래도 이제 내신 공부는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단순 반복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무슨 발표하고 보고서 쓰는 자고 싶으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래도 최소 내신을 갖춰야 그다음에 생기부가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장점을 말하는 거죠. 내신이 내가 4점 중반이야. 근데 생기부가 엄청나게 좋아. 그렇다고 해도 고대 가기 힘들어요. 네. 차라리 내신이 3점 후반이고 생기부가 좀덜 좋은 게 오히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일단 내신을 필요 내신을 갖추고, 근데 그 내신이 공무 1, 2등을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각자 목표에 따른 적정 내신이 있으니까 그 내신을 갖춰놓고 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게 맞겠죠. 이제 이게 뭐 자꾸 제가 저도 이제 하지만 뭐 연관 관리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내신보다는 자꾸 다른 걸 하려고 하시는데 일단 최소한의 내신은 갖추셔야 합니다. 내신이 전부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내신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전공호가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학생들과 잘 보낼 수 있었다. 친구들이 좋다. 뭐 그런 얘기합니다. 다만 요거는 조금 필터링을 하셔야 되는 게이 얘기는 어쨌든 입시에 성공한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입시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온 친구들은 아무래도 좀 제가 인터뷰할 수가 없었겠죠, 그죠? 어쨌든 서영과 간 친구들이 주로 인터뷰를 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한영회 관련해 전달 드릴 내용이고요.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오늘은 이제 YCC 수학 과 함께 진행을 했지만 다른 설명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 3주차 다음 주에는 이제 고입 자소서 면접에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인성 문항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똑같이 준비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4주차는 보통 전문가 선생님 모시고 같이 하는데 요 주에는 아마 과학의 표지연 선생님 모시고 과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좀 진행할 거고요. 고교 선택 설명회는 다시 이제 10월 첫째 주에 휘문고 편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설명을 돌아가니까 이런 설명이 오고 싶으시면 여기 있죠. 제일 왼쪽 송행김 에듀큐레이션 요 밴드에 오시면 계속 공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쪽 밴드 좀 가입해 주시면 뭐 이런 설명의 공지라든가 아니면 제 관련된 프로그램 자료들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들 좀 주시는데 질문은 채팅창으로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채팅창으로 주시고 만일에 좀 프라이버시가 노출될 수 있다 걱정되시면 이건 DM으로 주시면 제가 보고 최대한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구두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고교 전속 컨설팅이라고 해서 이게 소위 이제 연간 관리라고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한영외고를 많이 들어가시게 되면 제가 이제 전공호별로 한 명씩만 받아요. 그래서 이건 선착순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진단서기 컨설팅이라고 오늘 이제 중3이시면 해당 사항이 없을 수는 있는데 이런 거 고2, 고1 때 한번 중간에 진단 컨설팅은 제가 지금 예를 들어 연대 유지를 가려고 가고 있는 건가? 그다음에 인서계 컨설팅은 그러려면 이번 학기는 뭐 볼펴나 보고서를 뭐로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는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 중3 입장에서는 제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좀 넘겨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좀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제가 특목 자사를 이제 요거는 이제 오픈반 수업이에요. 이제 그룹 수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여러 명이 모여서 물론 스텝 1은 자소서 초안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소서 문항은 어떤 게 있고 아 이렇게 생겼고 대충 뭘 써야 하겠구나 정도까지 가는 거. 아 여기서 쓰인 거를 아마 제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건데 요거를 일단 제가
이제 10월 3일 개천절이죠. 개천절 오전과 오후 강의가 있고요. 10월 9일 한글날, 요거를 제가 YCC 수학에서, 예, 고동역이죠. 예, 고동역 YCC 수학에서 진행을 합니다. 장소 좀 바뀌어서. 그래서 오늘 이제 어느 경로를 통해 들어오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만약 지금 뭐 10월 3일이 편하시면 대치동 수학학원 쪽으로 신청을 해주시고요. 10월 9일, 이제 고덕 쪽이 편하시면 고덕에 있는 YCC 학원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요거는 뭐, 일단 자소서가 이렇게 생겼고, 선배들은 이렇게 썼고, 이제 어떻게 써야 되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대1, 멘토링을 할 건데, 요거는 이제 조금 바뀌어서 제가 직접 할 겁니다. 제가 직접 학생들 뭐, 한 10분 정도로 해서 뭐, 어떤 학교 생각하고 있고, 지금까지 해온 것 중에 어떤 아이템이 좋겠고, 이런 거좀 선정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날은 이제 약간 강의식으로 진행이 되고, 요 작성된 초안을 저한테 10월 중에, 네, 너무 늦게 보내면 안 되고요. 10월 중에 이메일로 오면 이메일에 한해서 제가 한번 피드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 플러스 원으로 진행된다는 거. 그래서 개천절은 이제 국악학원 대치에 있는 9일날은 고덕역에 있는 YCC 학원으로 수강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요렇게 일단 초안을 잡고요. 그다음에 자소서 자체를 완성하는 건 요건 좀 일정이 바뀔 수 있는데 어쨌든 다시 11월 중에 한번 진행을 할 거고 마지막에 이제 12월 중에는 면접 파이널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일정으로 있으니까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학원 수업이고 만약 1대1로 지도를 받고 싶으시다. 그래서 요거는 뭐 대면으로도 가능하고 지금 저렇게 줌으로도 가능한데 그래서 고등학교 어디 갈지 아직 모르겠다. 아니 뭐 두세 개 정도까지 고민 중이다. 그때는 이제 고교 선택 컨설팅 요거는 이제 제가 60분 1회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기소개서를 그냥 1대1로 지도를 받고 싶다. 그럼 이제 뭐 한영회고 같은 특목고 1500자고 예를 들어 이제 뭐 강동구 일대에 있는 뭐 배재고 요런 데는 1200자로 쓰죠. 뭐 보인고 송파에 있는 그런 것들은 제가 90분 이외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 그렇게 문의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면접 지도를 받고 싶다. 요것도 역시 90분 이외 정도로 마무리를 하니까 1대1 지도를 원하시면 이쪽 신청 주시면 되고요. 1대1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위에 보셨던 뭐 학원 수업 관련된 거 궁금하신 거는 네, 요 번호로 네,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상담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 밴드 뭐그 블로그, 유튜브 같은 거 있으니까요. 요거는 제가 지금 채팅창으로 좀 드릴게요. 브로셔는 제가 지금 갖고 있어서 채팅창으로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것들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찾을게요. 그리고 네, 질문들 주세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동안 PPT는 앞으로 좀 넘겨놓겠습니다. PPT로 가야죠. 네, 오늘 한영회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뭐, 이거 외에도, 뭐, 고교 입시나, 아니면 그 밖에, 뭐, 대입이나 관련해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 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에 답변해 드릴게요. 아, 자소서 특강 비용이요. 자소서 특강은, 이게 15만 원입니다. 오픈반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15만 원입니다. 15만 원에 현장 강의 한번 있고, 10월 중에 이메일 피드백 한번 이루어집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요. 아까 제 휴대폰 번호는 공유해드렸으니까 뭐 나중에라도 상담 신청, 뭐 수강 신청 같은 거 필요하시면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